네, 안녕하세요. 세이아트의 아트 컨설턴트 레아정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이곳 삼청동에 오픈한 헬렌 앤 제이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는요, 미술 정규교육 대신 전 세계 오지를 돌면서 작업을 해온 노마드 아티스트, 독특하고 아주 개성 있는 작품들로 호평받고 있는 이두원 작가님의 그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력 넘치는 공간 속으로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시죠. 자유로운 예술가 이두원 작가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는 물론 인도, 파키스탄, 네팔, 조지아 등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오지에서 구한 독특한 재료와 오브제를 사용하여 자연의 기를 담아 본능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역동적인 작업 방식만큼이나 자유분방한 선, 과감한 색, 천진난만하고 유머러스한 스토리가 작가의 전매 특허로 키아프와 화랑 미술제 등에서 완판 작가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이 가진 강한 에너지와 독특한 미학적 요소들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평가되어 코리안 아이의 대표 작가로서 2019년 9월 사치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티저 전시에 작가 대표로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이것을 시작으로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과 영국 사치 갤러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세계 박물관을 거쳐서 포뮬러 2 콜라보레이션 행사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경주용 전기차에 작가의 개성을 담은 아트 페인팅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지 한류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조선과 유럽 왕가의 우아한 매력이 조우한 오스트리아 빈 세계박물관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책거리 전시에도 이두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연과 경험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마치 시처럼 표현되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유쾌한 야생을 바탕으로 사회에 건강한 웃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브제가 결합된 진료미,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터치에 의한 표현미, 생략과 장고를 투영하는 구상적 형식미는 이두원의 예술성을 형성하는 복합적인 미감들입니다. 슈퍼컬렉터 데이비드와 세네렐라 부부의 각광을 받고 있는 이두원. 그의 회화 속에서 보여지는 자연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꽃과 새, 닭과 호랑이, 달, 나비, 인간, 부처, 비행기 등 다양한 자연물과 그리고 인간이 작가적인 상상 안에서 매우 키치하게 표현되었지만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조선의 민화처럼 익살스러운 회화적 현실을 나타낸 자연스러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의 독특한 개성이 묻어나는 이두원 작가님의 작품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작가님의 별명이 굉장히 재밌는데 바로 들깨라고 해요. 들깨라는 별명에서 느껴지는 그 자유로움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립에는 정답이 없기에 나는 연필도 지우개도 쓰지 않는다. 또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두원 작가님. 네, 앞으로 글로벌 작가로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두원 작가님의 개인전 바로 이곳 헬렌 앤 제이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